뉴스타트는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명이 존재한다는 말은 무조건적 사랑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조건적 사랑이 존재한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뉴스타트다. 인간의 기술과 지식으로서는 도저히 더 이상 해결할 수 없을 때, 그 인간 차원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초인간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에, 다행히, 생명이 있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을 구비해주면 된다? 기본 여건들을 구비해주면,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의 유전자들을 회복시켜서 우리는 치유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뭐만 차리면 산다? 정신만 차리면 산다. 라는 말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악한 상황일지라도 정신 차리면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암이라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신이 뭐길래 이 정신을 굉장히 뭐요 위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 그 굉장한 말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가 정신만 차리면이라고 말할 때 그 정신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암이라는 호랑이에게 물려 있습니다. 그래도 뭐만 차리면 살 수 있다고요?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정신이라는 정신 이 정신이라는 말이 뭐하고 같은 뜻입니까? 네? 여러분 이때까지 배운 거 자, 내가 암에 걸려도 뭐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생명만 있으면 살 수 있다. 그러면 정신과 생명이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과연 이 정신이 여러분이 어저녁과 오늘 아침에 강의에서 배우신 그 생명. 생명은 결국 무조건적 살아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는 말을 내가 암에 걸려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는 말은 내가 암에 걸리고 보니까 암에 걸린 이유가 내가 암이라는 호랑이에게 물려가고 있는 이유가 뭐 때문에 정신 없이 살아서 그렇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신 없이 살았다는 말은 뭐 없이 살았다는 말이요? 생명 없이 너무나 조건적으로 살았다는 말이 되죠. 그, 참, 알고 보니까 다 같은 말이야.
그래서 저는 참, 우리 한국말이 기가 막히게 이게 뉴스타트적이에요. 미국말로, 중국말로 이렇게 뉴스타트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예요? 기가 막혀 죽겠다. 그런 말 영어에는 없어요. 기가 막혀 죽겠다. 영어에서는 기라는 말도 없어. 그렇죠? 그럼 그 기가 생기고 그 생기가 바로 생명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신이 생명인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정신이라는 단어를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너 정신 있니? 그렇죠. 너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신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쟤 저거 정신 나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정신이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가만 보면 그게 다 뭐냐면 이 생명이라는 말하고 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정신이 뭐냐라고 하면 그냥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있으면 정신이 있는 거고 의식이 없이 까무러쳐 버리면 뭐가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옛날에. 그런데 사실상 그게 아니잖아요. 의식이 있어도 까무러치지 않고 의식이 있어서 밥 먹고 왔다 갔다 해도 정신 없는 놈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정신 없는 놈이 또, 요새 보니까 그 녀석이 뭐예요? 정신이 돌아왔네? 또, 이 참 재밌는 말이에요. 정신이 나갔다. 정신이. 그래서 정신을 뭐예요? 잃었다. 정신을 빼앗겼다. 정신을 빼앗기기도 해. 네. 어떤 경우에 정신이 빼앗겨요? 정신을. 착한 남편이 있는데, 가정밖에 몰라. 마누라하고 애들밖에 모르고,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 착실하고, 책임감도 있고, 회사에서도 아주 사랑받는 그런 남편이야. 그런 남편이 정신을 빼앗길 수가 있어. 어떻게? 우연히 회식을 갔다가 꽃뱀한테 걸려가지고 선생님 너무너무 멋있어요. 무엇을 바라고? 돈 뺏으러. 그래가지고 정신을 빼앗겨서 그냥 그래가지고 월급 탄 거 뭐예요? 다 줘버렸어. 그게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잘 살다가 정신을 뭐예요?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 정신은 빼앗길 수도 있는 거예요. 정신이 뭐예요? 흔들린다. 온갖 말이 다 정신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정신이라고 써놓고 이렇게 보니까 정신이 뭐예요? 신이요, 신. 신은 신인데 어떤 신이라고? 정한 신이야. 그 이 정자가 무슨 정자입니까, 여러분? 네? 이 정자가 굉장히 좋은 정자 같아. 그러니까 신은 신인데 나쁜 신들이 아니고 어떤 신들이라 아주 정한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 정한 신이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암이라는 호랑이에 물려가도 어떻게 해요? 산다 이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정한 신은
어떤 신이요? 좋은 신이야. 이 정자가 여러분 알고 보면, 그래서 제가 정자를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 중국 사람들이 그 정자를 무슨 뜻으로 사용했는지 한번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아, 정신. 정신은 알고 보니까 그냥 의식이란 말이 아니고 정한 뭐예요? 신. 신이란 말이에요, 신. 네. 우리가 흔히 이 사회에서 접하고 있는 신들은 무슨 신들이요? 잡신들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 정신이라는 단어는 잡신과 반대되는 개념이야. 잡신들은 지질구레하게 더러운 신들이야. 그래서 잡신들이 들어오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잡생각을 하고 있어.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생각, 불안한 생각,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이런 가만히 있으면 그냥 우리를 지배하는 우리의 뇌파를 지배해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신들은 정신이 아니라 무슨 신들이요? 주로 잡신들이요. 그래서 잡신이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잡생각, 잡생각을 좀 유식한 단어로 하면 뭐예요? 잡념입니다. 잡념. 그래서 잡신들은 잡념을 주는 거야. 잡념. 정신은 무슨 생각을 줄까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정신이 들어오면 우리가 뭐 하냐 하면 올바른 깨달음을 가진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뭐요? 정각이라 그럽니다. 정각. 올바른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이 정신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 뉴 스타트를 배우기 시작하실 때, 우리 인간의 유전자는 외부적 환경과 내면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변할 수 있다. 변질되기도 하고, 또 변질됐다가도 뭐예요? 회복되기도 한다. 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무슨 신이 들어오면 유전자가 변질되고, 잡신이 들어오면 변질되고, 정신을 차리면 뭐예요? 정신을 차리면 회복된다. 그러니까 암이라는 호랑이 입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유전자가 회복되어서 암이 치유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참 기가 막히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뉴 스타트는 알고 보니까 뭐 하자는 거요? 정신 차리자는 거야. 왜? 내가 뒤로 돌이켜 나의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 사실상 정신 없이 잡신들이 시키는 대로 맨날 잡일만 하다가, 예, 그리고 잡념에 시달리다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래서 유전자가 꺼지고 면역력이 약화돼서 매일매일 생기는 내 몸속에서 생기는 암세포를 죽일 수 없게 되어서 내가 암 환자가 되었다. 그래서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그래서 잡신들은 나쁜 뜻을 계속 넣어주지만, 잡념들을 계속 넣어주지만, 정신은 뭐예요? 좋은 뜻을 넣어준다. 그래서 그 정자가 무슨 정자인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정한 정신은 정한 신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제 이 정신의 정자는 뭐냐면 가장 정성스럽다 할 때 이 정자를 씁니다. 정성껏 할 때. 그런데 이 정신이란 신은 어떤 신이요, 그럽니까? 우리 인간에게 뭐예요? 정성껏 유전자를, 유전자를 조절해 주시는, 변질되면 회복시켜 주시는 정성. 정성이 곧 바로 뭡니까? 정성. 사랑이죠. 그렇죠. 사랑하면 정성스러워져. 그러니까 정신이라는 신은 사랑의 신이다. 무슨 조건을 무슨 이득을 바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뭐요 조건 없이 그런 신이다. 정성스러우며 전혀 거칠지 않고 매우 뭐요 곱고 부드럽다. 그래서 여러분 정미소에서 뭐 하는 거요? 쌀을 이제 살을 빻는 거예요. 그렇죠? 살을 찌어. 찌을 때 아주 부드럽게. 그렇죠? 거칠지 않게 부드럽게. 그러니까 이 정신이라는 신은 어떤 신이야? 너무너무나 정성스럽고 부드러운, 고운, 거칠지 않고 고운. 그런 신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그런 신이 있다는 것을 뭐예요? 아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신을 정신이라고 불렀는데, 이걸 제가 깨닫고 보니까 앞으로 정신을 그냥 정신이라고만 부르지 말고, 정신님이라고 불러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장 뭐요? 세 번째, 깨끗하다. 그리고 가장 총명하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뭐예요? 좀, 하여튼, 좋은 뜻은 이 정자 안에 다 들어있어. 와.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의 신이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 신이 주는 정성과 부드러움과, 깨끗함과, 정결함. 이것이 바로 생명을 주시는 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뉴스타트는 정신 차려서 병 낫자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알겠다. 그러면 정신을 차린다는 말의 구체적인 뜻은 뭐냐, 이겁니다. 정신 못 차리고 산다고 할 때는 우리가 항상 뭐예요? 조건적으로 산다는 뜻이야. 그래서 저놈이 나보고 뭐라 그랬으면 나도 반드시 뭐요? 원수를 갚아야 되고, 이러면 또 이래야 되고, 두고 보자. 이거는 스트레스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살다 보면 결국 우리 인생은 스트레스에서 스트레스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내 마음 속에 무엇을 담아야 돼?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 아기를 워낙 사랑하면 그 아기가 똥을 싸든 오줌을 싸든 울든 말든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아. 그 순간순간이 다 즐거워. 그래서 똥 치워주는 것도 좋고 기저귀 갈아끼워주는 것도 즐겁고 목욕시키는 것도 즐겁고 젖먹이는 것도 즐겁고 다 즐거운 거야. 스트레스 하나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무조건적 사랑을 더 깊이 배웠어.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것을 여러분이 배우면서 그것에 더 감동받고 또 감동받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사랑에 쌓여가는 거죠.
이번에 여기 오신 분 중에 어느 분이 그 부인이 뉴스타트를 참 좋아한대요. 그러다가 이제 또 부부 싸움을 왕창 해가지고 이제 아주 상황이 악화됐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참 잘못했더래요. 그래서 부인한테 용서해 달라 그랬더니 부인이 좋다. 당신 그냥 용서해줘 버리면 뭐 변할 게 앞으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자, 내가 용서해 주는데 뉴스타트에 좀 다녀보죠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인은 평소에 집에서 뉴스타트 잘 하고 있는데 이 아빠는 뉴스타트 싫다 이거지. 부인은 신앙을 잘 하고 있는데 또 싫다. 이번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용서해 주는 게 고마워서 그렇죠. 별로 마음은 내키지는 않았지만은 뉴스타트에 다 와서 강의를 듣고 보니 요즘 매일 부인한테 전화해 가지고 여보 고마워. 여보 고마워. 박수 해야 돼. 자, 이 무조건적 사랑의 생명을 자꾸 배워가니까 감동이 돼요, 안 돼요? 그러면서 내 꺼졌던 유전자들이 자꾸 켜져, 안 켜져? 그러니까 고마워, 고마워. 그 고맙다는 마음이 우러나오는 걸 보면 그분의 꺼져 있던 유전자들이 뭐예요? 지금 쫙 켜지고 있다는 증거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참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는 부부간에 그런 뭐예요? 말썽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확 줄어드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참 정신 차린 부인이구나. 그렇게 싶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그래서 신은 뭐예요? 우리가 영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무슨 영이라 불러요? 성령. 그래서 참 신 같은 사람을 무슨적 인간이라고 불러? 영적인 인간. 그래서 영이라는 건 인간의 차원보다 더 높은 차원의 그런 것을 영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정신은 영인데 무슨 영이라? 거룩한 영이다. 잡신은 영은 영인데 무슨 영이다? 악한 영이다. 악령이다. 그 이 거룩한 영은 바로 생기고 그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다. 잡신은 악령이고, 그 우리 생기를 막는다. 그래서 우리를 증오심과 분노에 사로잡히게 하고, 그렇게 해서 길을 막는다. 막으면 유전자는 꺼지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결국은 우리가 질병에 걸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들이, 정신 없이 살고 있다. 정신 없이 살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잡신에 시달리면서 살고 있다. 잡신에게 지배를 당하면서, 즉 악령에게 지배를 당하면서 살고 있다. 그래서 정신줄을 놓았다. 정신이 나갔다. 정신이 돌아왔다. 그다음에 정신을 빼앗겼다. 정신을 빼앗아간다. 정신 차렸다. 이런 말들이 다 정말 희한해요. 그렇죠? 정신을 뺀다. 정신이 어지럽다. 정신이 삐뚤어졌다.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다. 정신을 놓는다. 정신줄을 꼭 붙잡는다. 정신이 흔들린다. 정신 없이 산다.
정신없는 삶, 정신없는 생활, 정신없는 식생활 습관. 정신없이 먹어 제끼는 거야.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정신없이 먹어 제끼는 거. 예? 그렇죠. 그걸 걸신 들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렇게 신적으로, 영적으로 생각한다고. 우리 언어가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만 잘 이해해도, 어떻게, 언어가 사용된 언어 그대로만 이해해도 뉴스타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걸신은 그게 정신이요, 잡신이요. 그 잡신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막 정신 없는 식생활은 정신 없이 잡신의 지배를 받아 아무거나 뭐요, 막 처먹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 요즘 한국 사람들이 그 얼큰하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매워. 이 매운 거를 그냥 막, 거기다 막 또 막 삼겹살 구워가지고, 거기다 또 소주 한 잔. 자기가 자기를 막 죽이는 거야. 정신없어. 이게 정신없이 처먹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식생활에마저도 정신 차리고 먹으라 그러고, 뭐요? 걸신 들렸다 그러고, 이렇게 신들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개념에 딱 개념이 서 있어요. 뉴스타트 안 가르쳐도 우리 조상들이 그랬다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정신 없이 먹어야 된다. 정신 없이 처먹는다.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먹으라고? 적당히 먹고 절제해. 정신 차리고 어떻게? 꼭꼭 씹어 먹어. 이 먹는 것들까지. 예. 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말을 어떻게 써놨냐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즉 정신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그렇게 그 정신 차리고 먹으라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 없이 먹어 치우시다가 드디어 뉴스타트에 와서 정신 차리고 먹고 계신다 이 말이야. 건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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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희한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뉴 스타트는 뭐 차리자는 거다? 정신 차리자는 거다.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해놓고, 자, 보면, 그래서 정신 차린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생명을 추구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자꾸 내가 나를 죽이지 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임영일 씨가 잘 아는 말이 있어요. 술 먹기 시작할 때는 뭐가 뭐를 먹고? 사람이 술을 먹고. 그러다가 이제는 술이 술을 먹고. 그러다가 마지막 판에 가면 뭐요? 술이 사람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임영일 씨 그거 선수였어요, 옛날에. 맨날. 그러니까 술이 임영일 씨의 뭐를 먹었어? 간을 먹었다고.
그 술이 간에 가가지고 간암을 일으켜 버린 거예요. 네, 술이 온 T세포를 다 죽여. 그 술은 알코올이 들어가면 T세포가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술 마시는 거는 아니야. 그래서 술을 자꾸 마시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술이 또 간에 들어가면 어떻게? 간세포를 또 죽여. 그래서 그 당시에는 술 없이는 살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때는 어떻게 살고 있었던 거요? 정신없이 사는 거지. 정신없이. 요즘은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옛날은 술 한잔 들어가야 노래가 나왔는데, 이제는 뭐요? 맨정신에도 노래가 아주 끝내주고, 옛날보다 훨씬 더 잘 부른다, 이 말이야. 이겼어. 이게 참, 정신 차린다는 게 이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자, 근데 이거 좀 보세요. 이게 이제 National Geographic이라는 그 참 권위 있는 잡지죠. 이 아프리카에 그 섬이 있어요. 잔지바르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 살고 있는 아주 재미있는 원숭이가 살고 있어. 그런데 원숭이들이 이렇게 나무 잎사귀를 주로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 원숭이들이 이 잎사귀는 별로 안 좋아한대. 전체를 안 먹는데. 그저 한 달에 한두 번 먹을까 말까. 근데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 잎사귀를 딱 먹고 났다 하면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어떡하냐면 그 산 밑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동네로 내려가 가지고 이 잎사귀를 먹고 나면 동네 내려 가지고 뭐 하냐면 이 원주민들이 이 큰 통나무를 잘라가지고 태워가지고 숯을 만든대. 그런데 숯을 만들고 나서 찌꺼레기, 숯찌꺼레기를 찾으러 가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이것들이 숯을 찾으면 이렇게 숯을 초콜릿도 먹듯이 뭐야? 숯을 아삭아삭 깨먹어. 그 과학자들이 볼 때 저것들이 왜 술을, 보통 때는 저 술을 절대 안 먹어요. 근데, 그 잎사귀만, 그 마캄바라 그래, 그 잎사귀, 그 나무를, 그 마캄바 나무 잎사귀만 먹었다 하면, 동네로 내려가서 술을 먹어. 그래서 과학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게? 이 원숭이들이 그 마캄바 잎사귀를 잘 안 먹는 이유는 그 잎사귀에 무슨 뭐예요? 독이 있어서 잘 안 먹다가 할 수 없이 먹고 나면 그독 때문에 어떻게 그 독을 어떻게 하려고? 해독하려고. 술은 그 탄소 입자가 꽉 차있는 탄소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탄소 덩어리들은 독소를 빨리 잘 흡착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마캄바 잎사귀를 잘라다가 실험실에 가서 분석해 보니까 크게 독이 있는 거야. 그러면 원숭이들이 그 잎사귀에 독이 있는 줄 알까요? 몰라요. 그런데 그 마캄바 잎사귀만 먹고 나면 무슨 생각이 나? 수 생각이 나. 수치 땡겨.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원숭이들은 저 잎사귀에 독이 있는 줄도 모르고 먹었어.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그걸 아니까 그 잎사귀에 독이 있는데 해독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원숭이에게 생명 신호를 보내가지고 숯생각이 나게.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암 선고를 딱 받고 눈앞이 뭐예요? 캄캄해졌는데 그때 갑자기 누구 생각이 나더라? 이상구 박사! 이때까지 이상구 박사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구 박사 생각이 나가지고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검색을 해서 찾아보니까 강의가 있고 그래서 들어보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다 누가 하는 말입니까? 이상구 박사를 찾아봐라 하는 것도 누가 해주는 말이요? 정신님. 그런 거를, 야, 그래서, 그런데 내가 지금 눈앞이 캄캄하고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정신이 번쩍 뭐요? 들면서 이상구 박사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 그 누가 해주는 말이요? 정신님. 그러니까 우리 안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저 우리 임영 씨도 그래. 여러분 중에 한두 서너 분 또 있어. 그 참 묘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이 번쩍 뭐요 들었다 그러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 담도 암인데, 예. 처음에 지난기 왔을 때 딱 보니까 이 사람은 가만 없어. 아시겠죠? 근데 그동안 어떻게 뉴 스타트를 잘 해가지고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얼마 전에 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해보니까 어이구 수치가 많이 떨어지고 좋아졌어. 그러니까 의사가 뭐라고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네 그러면서 이제 치료해도 되겠네. 그 순간에 뭐라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좋아졌으면 그 좋아지게 한 거를 계속해야 될 거 아니요. 예, 근데 병원에서는 좋아졌네 항암치료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너무 나빠서 항암치료도 할 수도 뭐요 없게 됐는데 이제 항암치료 할 수 있을 만큼 좋아졌다. 그 순간에 좋아졌다 항암치료 하면 되겠다 하니까 이분이 또 정신이 살짝 나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뭐요 항암치료 하겠다고 그랬다고. 근데 누가? 예, 네, 우리 임영희 씨. 임영희 씨가 지금 사람 많이 살리고 있어. 네. 무슨 소리 하냐고! 어? 그랬더니 정신이 다시 뭐예요? 돌아와가지고 다시 온 거야. 그러니까 정신 나가면 죽는다니까. 정신을 뭐예요?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 뉴스타트는 이렇게 정신 차리고. 이게 아차 하면 정신이 탁 나가요. 나가서 확 뭐요? 유혹을 뭐요? 당하는 거야. 잡신의 유혹을 탁 당하는 거야. 예. 네. 그렇죠? 여기 우리 안 선생님은? 항암 치료냐? 뉴스타트냐? 밤새도록 고민했대.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렇게 고민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는데도 그러니까 이제 잡신과 정신이 싸우는 거야.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그 잡신과 정신이 내 속에서 갈등하는 것을 스트레스로 그래. 네. 지나가면 아무것도 뭐예요? 그렇게 고민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없고 당연히 뉴스타트를 뭐예요? 하는 게 당연한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뭐예요? 죽느냐 사느냐 이래서 정신과 잡신 때문에 성령과 악령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 나와 거짓 나가 있다 이 말이야. 왜? 우리 속에는 정신도 들어오고 뭐요? 잡신도 들어와서 수시로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 이 말이야. 특히 여자들. 수시로 바뀌 하루에도 뭐요? 12번을 바뀐다고 할 만큼 이 생각이 자꾸 바뀌는 거야. 그래서 저는 우리 집 사람이 화장실 가는 게 제일 겁납니다. 무슨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얘기를 주고받고 해가지고 대충 결론을 어떻게 보고 동의를 했다고 그러면 남자 세계에서는 그러면 끝이야. 그렇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 결론이 뭐요? 아니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남자들 미치는 겁니다, 그거. 근데 그게 언제 변하냐 하면, 화장실에 가서 변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 안에서 여보라고 부르면 이제 그때 고민이야. 여보, 하면 뭐요? 딴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잡신에게 또 유혹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 있을 때 여보 소리가 안 나면 일단은 됐어. 일단은 돼가지고, 이제 화장실에 끝나고 문 닫고 나와가지고, 3분 안에 여보가 안 나와야 돼. 그래서 3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후유, 안 변했구나. 그래서 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원숭이들이 그 먹한바 나무 잎사귀를, 독이 있는 잎사귀를 먹고, 결국, 번쩍 정신이 드는데 무슨 생각이 난 거요? 수생각이 난 거요. 그렇게 되는 거요. 네. 그럼 내가 왜 수채 먹고 싶을까? 몰라, 자기들도. 제가 충청도 그 예산, 예산에 가보니까 그 알토마토 단지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새로 결혼해서 방금 아기를 낳은 신혼부부가 있어. 근데 이제 그 여자는 제가 이 강의를 해주니까, 강의가 끝나고 이 부부가 참 신기하다고 자기들이 충분히 공감이 간다면서 무슨 얘기를 해주냐고 하면, 이 여자는, 애기 엄마는, 여자는 토마토가 별로 안 좋아. 1년에 토마토 뭐 서너 개 먹을까 말까. 근데 이 남편은 토마토가 그렇게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임신을 하게 됐는데, 임신을 딱 하자마자, 예? 여자가 토마토를 그렇게 싫어하던 여자가 자꾸 땡기는 거야, 토마토가.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게 정신님이 알아서 하는 거야. 왜? 그 아빠나 그 엄마는 그 뱃속에 임신된 아기가 누구 유전자를 가진 줄을 뭐예요?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임신된 아기가 누구 유전자를 닮아서? 아빠 유전자를 닮아서. 그러니까 그 아기는 토마토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토마토가 싫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여자로 하여금 토마토가 땡기도록 해줄 수밖에 없어요. 참 신기한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그러면서 임신 중에 토마토가 그렇게 맛있더래. 그리고 이제 아기를 낳고 난 뒤에 뭐예요? 또 옛날처럼 토마토 하나도 맛없어.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다 말이야. 그런 신적인 존재다. 그 신의 지배를 받아.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제 친구 얘기했잖아. 담배를 끊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 담배를 야 상구야. 너는 이 담배 맛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살아. 그 누가 하는 소리요? 그 잡신의 소리요. 그 잡신. 그 잡신을, 잡신이 이 친구로 하여금 담배를 피우도록 해가지고, 담배 중독이 되고 해가지고, 너는 담배 없이는 살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그 말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한참 피우다가 뭐예요? 꽁초를 잿더리에 끄면서 뭐라 그랬다고요? 끊기는 꺼내야 될 때. 그건 누가 해주는 말이야? 그게 정신님이 해주는 말이야. 그러면 그 친구의, 진짜 그 친구의 나, 참나는 누가 해주는 말을 듣는 나가 참나요? 정신님이 해주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하는 말이 있고, 정신 없이 하는 말이 있어. 우리가 정신 차리고 먹는 게 있고, 정신 없이 먹는 게 있고, 정신 차리고 하는 말이 있고, 정신 뭐예요? 정신 없이 잡신시키는 대로 하는 말이 있다. 자, 그러니까. 뉴스타트는 결국은 뭐예요? 정신 차리고 살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만 차리면 어떤 병에 걸려도 나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나을 수 있는 거야. 그게 확실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쭉 자연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이렇게 보면. 결국 정신이 있어. 오늘 아침에 보여드린 그 미숙아를 안고 있는 그 엄마의 체온이 조절되는 이유도 그게 다 누가 하는 일이에요? 정신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그래서 좋은 뜻을 넣어주는 뭐가 있고, 정신이 있고, 이 정신이 있고, 정신은 성령이다. 이 나쁜 뜻을 넣어주는 뭐예요? 잡신이 있다. 이 잡신은 악령이다. 그러니까 이 성령, 정신은 생명이다. 생명을 준다. 사람을 뭐예요? 살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꽁초를 끄면서 끊기는 꺼내야 되겠다는 생각은 그거는 정신님이 준 생각이고 그 말을 그 친구에게 해 주신 이유는 그 친구가 건강하고 잘 뭐요? 살게 하기 위하여 정신님은 생명의 말씀을 해준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근데 잡신은 자꾸 우리를 뭐예요? 죽이는 쪽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들이 잡신에 휘둘려 버리면요, 갑자기 건강한 음식이 먹기 싫어져요. 갑자기 뭐가 땡겨? 에이 술이라도 한다고. 갑자기 나쁜 게 확 땡겨 버려. 그날따라 마누라가 건강한 음식을 잘 해가지고 먹다 보니까 너무너무 맛있어. 근데 마누라 기분 나쁜 소리를 한마디 해. 속이 뒤집었죠. 그럼 어떻게 돼?
그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 상을 뭐예요? 어떻게? 뒤엎어버리고 어디로 가? 술이나 한잔하러 가야 된다. 그 자기를 건강하게 하는 음식이 갑자기 잡신이 덮쳐서 나를 분노하게 하고 증오하게 하고 그러면 그 맛있던 건강한 음식 하나도 맛이 없었죠. 영이 확 바뀐다 이 말이야. 정신이 있다가 뭐예요? 잡신에게 휘둘러 나면 내 입맛도 확 바뀌어버려. 그래가지고 아무렇게나 에이씨 이러면서 이제 네. 그 뭐 정신없이 몸에 해로운 거 골라서 찾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없이 살다 보면 잡신에 휘둘리다 살다 보면 결국 병에 걸리게 돼요. 뭐예요? 있다는 거예요. 참 철저하죠. 그렇죠? 그래서 잡신은 악령이고 정신은 생명이고 잡신은 뭐예요? 사망이야. 그래서 이런 뜻이 들어와서 뇌에 들어와서 뇌파를 변화시키고 그렇죠? 뇌파는 생체 전자파를 형성시킵니다. 그래서 이 생체 전자파가 결국 궁극적으로 어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유전자에. 그래서 이 정신 성령은 진선미요 결국 뭐라 사랑이다. 이쪽에는 뭐예요? 거짓, 배신, 분노, 증오. 이런 것들을 잡신이 넣어준다. 그래서 이거는 사랑인데 무슨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여기서는 뭐예요? 사랑 하면 그건 다 무슨 사랑이요? 이기적 사랑이요? 조건적 사랑. 이렇게 딱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뉴 스타트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는 가능하면 이쪽을 뭐예요? 거부해야 돼. 거부하고 이것을 선택해야 돼. 진선미 사람 쪽으로 선택을 해야 돼. 그렇게 되면서 유전자는 자꾸 켜지게 되고 면역력도 강화되게 되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조건반사적인 자연 치유 현상이 내 몸에서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주 좋죠. 참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제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아보면,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당신이 가진 암은 아주 뭐예요? 전이 속도가 빠른 나쁜 암입니다. 악질암이다. 그런 경우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리고 당신은 암은 암인데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좀 순한 암세포다. 이렇게 전이 속도가 뭐예요? 빠르지 않고 순환합니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 악한 암이라는 말을 나쁜 못된 암이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주 기분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괜히 내 암은 뭐요? 악질암이야. 막 전이가 막 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되면 그 말을 들은 게 너무 너무 큰 손해예요. 그리고 또 나이가 젊었을 때 암 걸리면 그 암은 뭐예요? 더 악질이다. 또 이런 말도 있어. 그런데 젊은 나이에 걸렸다고 해서 그게 다 악질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암이 같은 폐암인데, 같은 유방암인데, 그게 악질이냐, 악질이 아니고 순한 암이냐, 착한 암이냐는 뭘로 결정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면역력으로 결정이 됩니다. 암은 어느 때 제일 악질로 돼요? 내 면역력이 약할 때 악질이 돼요. 왜? 면역력이 약할 때 암은 빨리빨리 뭐예요? 전이가 될수 있는 암으로 변해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정신을 차려서 뉴 스타트를 하고 외부적 내면적 환경이 바뀐다면 면역력이 어떻게 유전자가 켜지면서 면역력이 점점 강해지면 암은 뭐요? 암은 다시 악질에서 순한 암으로 뭐요? 다시 변해요. 그러니까 이 면역력과 면역 세포와 암 세포 사이에 아주 예민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것을 암 면역 균형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하면 cancer immunity equilibrium이라고 부릅니다. 균형. 그래서 아주 예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뉴 스타트를 하시면서 면역력이 조금이라도 강해지면 암은 그만큼 어떻게? 그만큼 순해져 버려요. 활동을 안 해요. 그래서 면역력이 조금 더 강해지면 암은 더 순해져. 그리고 숨어서 그리고 조금 더 강해지면 뭐예요? 나중에 활동을 안 해. 아주 동면 상태로 들어가 버려. 그러다가 면역력 조금 더 강해지면 어떻게? 이 면역 세포들이 여러분의 T 세포들이 암 세포 숨어 있는 동면하고 있는 암 세포를 찾아가서 죽인다고요. 네,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젊어서 걸린 암이기 때문에 무조건 악질이다.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사실 젊어서 암에 걸리면 젊은 나이에 암에 걸리면 젊었기 때문에 면역력이 더 빨리 회복될 수 있어서 더 좋다고 더 낫기 쉽다고. 늙어서 암에 걸리면 면역력이 회복이 뭐요? 더뎌 가지고 좀 불리하지만. 그래서 쓸데없이 사람들이 자꾸 그런 부정적인 쪽으로만 측면에서만 얘기를 환자들에게 해줘가지고 그 쓸데없는 뭐예요? 그 두려움, 그게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맨날 무섭다 떨고 가면 막내 암세포가 막 속에서 지랄 말광을 뭐요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상상을 하고 막. 그게 더 나빠요. 그게 바로 뭐예요? 잡신이 나를 막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신을 못 차려. 정신을 빼앗겨. 그래서 뉴스타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신을 올바로 뭐예요? 차리고 잡신한테 휘둘리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이 주는 나가 있어. 만들어 놓는 나가 있어. 그래서 그 우리 담배 꼴초 친구도 정신이 살짝 들면 뭐라 그래요? 끊기는 끊어야 되겠다. 그 정신을 차려야 돼. 네.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야, 정신 차리고 끊어. 우리 말은 다 정신하고 잡신 얘기로 돼 있어. 그렇죠? 그만큼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정신과 잡신이 인간의 사고 생각을 지배하고 인간의 뭐를 지배하고 있어요? 뇌파를 지배하고 있어. 그래서 이쪽 정신 쪽에서 들어가면 알파파가 되고 이쪽에 들어가면 뭐예요? 베타파, 가마파가 돼 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영들에 의하여 조절 지배되고 있는 영적인 존재라 이 말이야. 왜? 우리의 유전자들이 우리 몸은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은 결국 뭐예요? 그 세포 안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럼 유전자는 무엇의 지배를 받아? 뜻의 지배를 받고 뜻은 무엇의 지배를 받아?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요. 그래서 영적으로 병이 들고 영적으로 병이 든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이 병을 고쳐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잡신이 만든 병은 정신님이 고칠 수 있다. 그 말이 맞는 거야. 왜? 정신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 정신은 그 무조건적 사랑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내 세포로 들어와서 유전자에 작용하면, 그렇죠? 알파파가 되고, 그 알파파가 작용하면 내 유전자는 회복되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병을 고친다는 말이 그게 맞는 말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진짜 그 성경 말씀은 결국은 우리가 몰랐을 때, 제가 의사니까, 제가 하나님 처음 믿기 시작할 때, 성경을 쭉 공부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병자를 고친대. 제가 웃었어. 가만히 성경이 무슨 사기치는 거네, 이거?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병자를 고쳐? 근데 이제 유전자 의학이 나오고, 자꾸 연구를 하고, 그런데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병자를 고친다는 말을 내가 이해를 뭐예요? 못하는 것은, 성경이 틀린 것은 아닐 것이고, 내가 뭐예요? 아직도 뭘 몰라서 성경을 이상하게 보고 있을 것이다. 어느 날인가 내가 좀더 깊이 연구를 해서 깊이 깨닫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내 생각보다는 뭐예요? 옳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구한 결과 지금 이런 뉴 스타트 의사가 돼버린 거다 이 말이야. 결국 말이야. 그래서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병자를 고쳐? 말씀은 뭔데? 말씀에 들어있는 건 뭐예요? 뜻 아니에요. 뜻인데 무슨 뜻이에요? 좋은 뜻이지. 그 진선미의 뜻이고 무조건적 사랑의 뜻이지. 그것이 바로 뭐예요? 생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만 들어가면 유전자가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자를 고친다는 말이 과학적으로 딱 들어맞는 말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놀랍죠? 그래서 성경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무슨 말씀이라 불러?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른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가 많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그런 말은, 그런 얼토당토하는 말은 성경에 밖에 없는데 그게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야.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하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다면 안 죽은 사람 살리는 거야, 뭐예요? 세 발의 피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야, 이 세상에 생명이 있구나. 그래서 이 생명 생각을 여러분이 자주 자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저녁처럼 오늘도 한번 그 어쩌니 어쨌든 생명이 있다 화이팅 하는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생명 생명
생명, 생명, 생명이 있다! 화이팅!